everyone, welcome back to my channel. It's Joseph Reacts here, about to get into Two Kids Room, episode 24, Han and Felix. I'm really excited.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right into it. Okay.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워. Oh my gosh. 나 치즈케이크 바라보고 있었어. 오 치즈케이크. 얘기하면 치즈케이크 또 많이 못 먹어가지고 조금 내가 다 먹을까? 이게 하루 차이라네. 친구들 그러기도 참 쉽지 않다. 둘이 태어난 게 왜 하루 차인데 뭔가 느낌이 둘이 다르지? 아 맞네. 생일 바로 양옆이구나. Oh really? 하루 사이에 뭔가 큰 일이 있었어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옛날보다 좀 친해진 게 이제 좀 티가 나나 봐. 옛날보다 더 친해진 거 솔직히 너도 느끼지? 나는 확실히 느껴. 조금씩 약간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 시간 오래 가지면서 뭔가 우리도 모르게 막 친해지고. 그럼 아니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있잖아 그 한창 반항기가 있었어. 초반에 막 승민이랑도 싸우고 막 현진이랑도 다투고 막 이엔이랑도 말다툼하고 really? 다투고 뭐 다 있지. 그랬었을 때 내가 마음을 아직 다 안 연 상태였는데 이제 한번 열고 난 이후로부터 뭔가 멤버들의 좋은 점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의 귀여움을 본 거지. 너의 귀여움을 보아서 그 다음부터 계속 너한테 장난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너가 잘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 장난치고 그래 나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맞아. 장난을 서로 잘 받아줘서 그게 좋은 것 같아. 맞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더 친해졌지. 맞아. 나만 부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하니가 약간 용복이한테 애교를 되게 많이 부려. 그래요? 약간 애교라 해야 되나? 약간 장난 되게 많이 치고 해서 릭스맨 야씨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거 되게 많다 말이야. 하니가 용복이를 되게 귀여워한다. 그리고 막 용복이 한테 장난도 많이 치고 용복 반응 되게 귀엽잖아. 맞아. 뭔가 놀림 받았을 때 반응 놀리기 재밌지. 얘가 항상 주도하긴 하는데 그 둘이 이제 스킨십도 많아졌어. 한이랑 익스? 응, 둘이 막 서로 백호가 그러니까. 다랑이 싹 펌나. 둘은 원래. 아! Are they in love?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스킨십. 그리고 내 스킨십을 잘 받아준 유일한 멤버 중에 하나야. 아, 그래서 뭔가 어딘가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나 씻고 수건으로 이제 여기 허리에 두르고 거실 나왔는데 얘가 갑자기 내 등에다 뽀뽀를 한 거. 그게 아직도 등에다가 뽀뽀했다고 내가. 언제? 너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우리 전 숙소 살 때. 아 그랬구나. 응. 난 지금까지 신기한 일이. Okay, 얘기. that's interesting, honey. You was out there with just a towel wrapped around your waist, no underpants on, child. Even if I'm around like my one like best guy friend who's also like. A part of the LGBTQ community, honey, I'm like, we is not in a relationship. You do not need to see my goodies. You don't need to see my goodies. You got a whole man. Like, you don't need to see my goodies. Anyway. Okay. Okay. 귀여웠다고 귀여웠다고 내가 다른 모습 말했었어. 귀여웠다고. 아 그래 부끄럽네. 덥네. 괜찮아. 아니 너가 I'm hot too. 아니면 제일 피곤했을 때 그때 내가 그냥 너한테 치얼업 해주려고 약간 에너지 영향을 줄 당장에서 그냥 안겨주는 게 백업. 이 제일 기억이 나. 넌 나한테 백업 많이 하지. 맞아 너한테 약간 스킨십을 많이 해서 맞아 약간 다 기억 하나 내 생각에는 틱톡 때문인 거. 틱톡 때문에? 그 SNS 어떤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친해진 것 같아. 나 둘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 I think it's because of social media.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친해진 것 같아. Able to get closer. 서로 좋아하는 사람. 약간 틱톡 같은 그 그래 그리스 맞아. 유행하는 노래나 뭔가 요즘 유행하는 춤 뭐 유튜브 뭐 좀 웃긴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트렌디하게 잘 맞아. 둘이 진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그래 맨날 둘이 왜 웃는 걸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울어. 오늘도 있었다. 그래? 그 우리 요즘에 해리포터 애들이 갑자기 왠지 모르게 나도 보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가 그 볼드모트가 아브라카다브라 막 이러잖아. 근데 그거 이제 아브라카리아 둘이 그거 보면서 겁나 낄낄대는 거야. 그래 약간 둘이 그런 거 진짜
해리포터. 우리 요즘 공통 관심사 해리포터. 해리포터 is dead. 나는 이제 원래 my goodness. 해리포터를 정주행하고 있었고. I like Harry Potter too. 너 SNS에서 나온 그 영상을 나한테 공유해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3, 4일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생각나. 아, 나 계속 볼 때마다 볼 때마다 폴리. Oh my god. They are their chemistry. Yeah. I love how like they're like on the same page. Like they're able to finish each other's thoughts and sentences. I'm noticing that, and that's really cool. And something else I want to say so I don't keep thinking about it. These hairstyles and colors that everyone has looks very similar to Case 143. I wonder if Case 143 was filmed around July, which is when this episode was uploaded, because everyone's hair color and style is very, very, very similar, if not identical, to their hair colors and styles in the Case 143 video that just came out this Friday. If you haven't seen my reaction to it, honey, check it out. It's on my channel, and I loved it. Spoiler alert. 용복이가 우리 몰래 다 봐. 그러니까 우리 몰래 이미 다 알아. 그래서 우리끼리 막 얘기하잖아. 그 와서 어? 그 우리끼리면 어? 야, 너 어떻게 알아? 맞아 맞아. Lee Know's hair color is different though. 되게 신기하게도 It was black in the video. 게임이나 아니면 만화거나 약간 그 뭐 패션이나 트렌디한 거 새로 나온 것들 되게 잘 분석하는 것 같아. 드라마도 많이 나의 해방일지인가 그 한국어 자막 켜놓고 막 그래서 보고 있는 거야. 요즘 그 드라마도 잘 보는 거 같아. 둘 다 근데 휴대폰으로 영상을 많이 보는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둘 다 뭔가 칭찬을 되게 아낌없이 해줘요. 서로서로한테도 칭찬 되게 많이 하고 그 어법이라 해야 되나? 아, 그 화법? 화법을 좋아. 맞아 맞아 맞아. 둘 다 되게 약간 내 취향이야. 그 화법이. 말을 되게 이쁘게 해 둘 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상처되는 말 잘 안 건드려. 한이도 그렇고 용보이도 그렇고. 맞아 맞아. 뭔가 릭스의 뭔가 That's 최고의 sweet. 그건 거 같아. 순수한 거. 모든 걸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마인드가 되게 강한 것 같고 자기의 줏대가 생겨서 좋아. 아 줏대.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아. 옛날과는 좀 다르게 멘탈이 좀 더 단단해지고 뭔가 자기 자신을 믿는 능력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서 난 그게 되게 보기 좋았어. 항상 생각 들었던 게 다 같이 있을 때 항상 분위기 메이커. 그러니까 나는 널 보면서 약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 그냥 봤을 때 누구나 시선이 다 너한테 가 있어. 그래서 되게 그런 약간 웃긴 모습도 많이 보고 또 약간 잘생긴 모습도 많이 보고 약간 다 합치는 그 합치는 게 다 보여서 약간 새로운 레시피로 그냥 만드는 그런 음식처럼 보여. 신기하고 항상 신기. 그리고 막 팀 안에서 뭐 다들 피곤할 때 다들 지치는데 근데 너가 들어와서 이제 텐션 막 엄청 올라와 있어. 농담도 엄청 잘하고 오늘 예를 들면 오늘 메이크업 끝나고 그 아티스트 라운지로 들어와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게 좀 약간 되게 좋았어. 나도 조금 피곤했는데 그래도 항상 주변에 영향을 많이 주는 비타민 약간 비타민처럼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느꼈어. 약간 나는 밝아져. 그래서 너도 훈훈하네. 여기 분위기 되게 훈훈하네. 영국이 형은 오히려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맞지 맞지. See, I love that. I love that. I love that. I gotta be honest. I don't really have people. I have two best friends who I love dearly. But I just don't feel like I have anyone in my life personally that does that for me. Only I can ever get myself out of those type of moods. Like, I don't have a friend who knows how to make me feel better, per se. Like, or knows exactly what to do to make me feel better. Or brightens the room when they walk in. I feel like I'm always that for other people. But I don't have that person for me. And that doesn't make me sad or depressed or anything. Like, I'm fine, but sometimes I do wish I had someone like that. You know, it does get tiring when you realize that you're that person for other people, but you don't have that person for yourself, you know?
Anyway, just a random personal thought.스태프들 있는 대기실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니저 형이 개인 대기실 있는데 왜 개인 대기실 안 없애고 왜 여기서 대기하고 있냐. 아,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이러면서. 외로움을 좀 많이 타네. 맞아. 그래서 근데 되게 같이 있는 걸 좋아해. 한이도 한이 형도 근데 외로움 많이 타는 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항상 끊임없어 주변에 사람이 끊임없어요. 그냥 혼자만 시간이 필요하긴 해. 맞아 맞아. 잘 때랑 애니 볼 때. 맞아. 잠이 안 오는데 애니도 안 보고 싶고 뭔가 이런 게 없다. 그럴 때는 새벽 막 3, 4시, 4시에 막 내방 와가지고 맞아. 아 형도 안 자? 이러면 잠깐만 재밌는 얘기 좀 할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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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한이 형 둘 다 외로움을 타네. 한이 형은 그러니까 혼자 있을 시간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나면은 또 외로워서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을 또 만들고 싶어 해. 나는 항상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노래들은 너, 네 노래가 제일 많이 남겨. 남아 사실. 그래서 나는 슬럼프가 제일 처음에 첫 기억이 있고 슬럼프가 계속 막 알람으로 막 맞출 때도 있고 페리테일도 계속 들을 때도 있어. 내가 막 힘들 때 조금 약간 우울할 때 항상 뭔가 멀리서 보고 마지막에 약간 너가 항상 와줘. 그러니까 얘가 표정에서 다트리는 게 우울하면 약간 진짜 그 되게 그 산책을 엄청 많이 해서 달리기를 엄청 많이 한 새끼 퍼그 같이 생겼어요. 퍼그? 퍼그? 내가 퍼그 진짜 퍼그? 새끼 퍼그가 되게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 새끼 퍼그 지친 퍼그의 느낌이 나서 난 뭔지 알았어. 그래서 근데 새로운 표현이다. 한이랑 얘기를 했을 때 한이가 영국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는 되게 귀여워하는 것 같았어. 아, 형 진짜 귀여워. 하지 왜 이렇게 귀엽냐? 막 이런 것도 자주 뵙고 조그만 동물들끼리 서로서로 귀여워하는 느낌? 뭔가 그리고 한이 형이 주변 Not I in space. 영국 형이 He was like 웃기는 것 같아. He was like it. He was like ooh, affection. 뭔가 그리고 한이 형이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남몰래. 영국이 자랑을 엄청 하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아. 영국이 자랑? 그러니까 그건데? 그래, 영국이 형 얘기가 나왔는데 아, 영국이 기억이 잘한다 이런 거. 막 칭찬하고 다녀? 칭찬 많이 하냐 영국이? 우리 영국이. 아 맞아 맞아. 한이는 항상 자기보다 어리거나 자기 동갑은 다 이런 게 있어. 뭐. Right. 둘이 좀 싸웠었어. 왜? 어? 두 분만 알겠지. 둘이 그런 게 서로서로의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해가 조금씩 있었어. 얘가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게 둘이 좀 유독 심했었는데 용복이는 이제 이렇게 다투면은 먼저 항상 다가가서 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풀려고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하이는 풀까 이런 스타일이었어 그때. 그런데 용복이가 끝까지 잡고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잘 풀었어 그때 사실. 사실상 그렇게 이제 서로서로 이제 다투고 서로가 이런 게 자기 속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계속 같이 풀면서 지금의 오히려 그런 오히려 더 되게 좋은 시너지가 되는 걸로 약간 된것 같은데 그때 약간 감정들이 지금 난 되게 궁금했던 게 이제 누구나 이제 얘기를 한 명씩 막 들면 약간 잘 들린단 말이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말을 해주고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데뷔 초에 약간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날 싫어하나? 아니면 날 좋아하나? 막 항상 궁금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데뷔 초나 하지만 해도 내가 어떻게 사람과 이제 마음을 여는 것도 몰랐고 애초에 내가 벽이 좀 있었고 누구한테든 그래서 뭔가 친해지기가 어려웠었는데 근데 항상 내가 궁금하고 모르는 사람이 너였단 말이야. 근데 창빈이 형도 창빈이 형한테 항상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어. 왜냐면 너가 창빈이 형이랑 같이 룸메였잖아. 아 그렇지. 아 근데 난 진짜 몰랐어. 그렇게 막 창빈이 형한테 물어본 거. 아 근데 진짜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마 너가 제일 많을걸?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안 드러냈던 거지.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는 항상 모르는 게 내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거 궁금한 걸 많이 했었지. 되게 고맙다. 서로 되게 잘 맞춰주는 것 같아. 되게 서로서로의 뭔가 되게 잘 받아주는 것 같은데 만약에 둘이 같이 학교 다녔으면 어떨까? 어떨 거 아니야? 일단 그 나라부터 다르지 않았을까? 우리 둘 다 한국교 안 다녔지. 아 그치. 초반에는 물론 나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는 뭐 아침부터 나와서 연습하는데 내 나이 때 친구들은 학교를 갔다 와서 막 이제 한 1시, 뭐 3시 막 이때쯤에 오니까 그냥 그런 게 되게 신기했고 그 사람들이 뭔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뭔가 공감대를 얘기할 때 되게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부러웠지. 옛날에 말레이시아에 있었을 때 내가 학교에 대한 드라마도 많이 보고 막 그랬어서 뭔가 나의 로망을 모든 걸 갖춘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지. 아, 뭐 누군가에게 그치, 너무 그치.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나에게 너무 특별함이었거든. 그런 게 나한테는 그런 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살고 있는 삶의 일부 중 하나였어서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지금은 물론 차라리 안 다니길 잘했다.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안 그래도 그렇게 했었던 내가 한국에 다녔으면 난 죽었을 거야. 너는 어땠어? Right, trust me. People would rather be where you are during those times than they were. So it's funny how it's, that saying is true. People want, there's always someone who wants what you have. So Han is a famous K-pop idol, but could you believe that what he wanted was to live a normal school life because that's what he saw on television and stuff. And he was like, I wish I could experience that. And then the kids who were actually at school are probably at home watching K-pop idols being like, oh my God, I wish I wasn't in school. I wish I was at a K-pop training, you know, whatever you the heck you call it, place training instead of at school. So it's just so funny how, it's so funny how it's human nature for us to want what we don't have in the moment when there's people who may have what we want who actually want what we want. You feel me? I hope that makes sense. 그래서 나도 사실은 그냥 나도 막 호주에서 막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음악 들으면서 막 이런데 막 한국에 있구나 학교를 다니고 싶었어. 나는 See? 그런 마음도 있는데 다니면서 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막 상상이 안 돼. 나는 항상 말했던 게 이제 머리에 나왔을 때 교복을 입고 싶다. 그래서 너무 oh 이번에 뭐 교복을 입을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때 좋았어. Yeah, 그러니까 that is a staple in K-pop. 교복을 입고 그 학교 생활을 실제로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내가 그때는 표현을 잘 못했지만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때는. 물론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 학교를 안 다니고 계속 이걸 할 것 같은데 근데 나한테는 그냥 아름다운 그냥 그때 로망으로 기억돼 있어서 right. 그리고 너, 야, 너도 학교 교복 입고 한국 생활 한국 학교 안 들은 거잖아. 그러면 기다려봐. 너 호주에 있을 때는 교복 뭐 그냥 교복 있었지. 너도 교복 입지 않았어? 아, 그 말레이시아 학교에서 내가 한 2학년이 아, 뭐 3학년인가 그때까지 다녔거든. 근데 교복 입긴 했어. 반바지에다가 반팔. 흰 반팔에다가 그 카라티 있는 거. 오, 맞아. 카라티. 맞아. 카라티 입고 여기에 학교 이름 엠블렘 보고 right. 흰색 바지였어. 그리고 신발도 무조건 흰색을 입고 yeah. 있으면 안 돼. 맞아. 반팔해야 돼. 무조건 정 인정. 와. Yep. 야, 너네도 반장을 풀색이라고 했냐? 프리펙트? 우리도 프리펙 했었어. 딱 한 번 했었어. 그 경배지 이거 내가 한번 차보겠다고 우리 내가 프리펙 한번 해봤다고. 그때 너무 행복했지. Oh, I know. We never had that. 뭐 갈색 팀. 아그 갈색 팀 말고 넵튠 뭐 그런 거 있잖아. 색깔은 뭐 빨간색,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파란색 무조건 있어. 빨간색, 파란색 무조건 있어.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그 초록색이었어. 우리 초록색. 우와, 겁나 추억이다. 추억이야. 야, 그러면 색깔 뭐였어? 너 나는 노란색. 아마 내가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이었을 거야. 내가 학교 얘기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아, 초등학생. 그래서 재밌어.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초등학교 막 한 4, 뭐 많아도 4학년, 3학년 이랬었으니까. 아, 그럼 너네도 그거냐? 그 한국은 이제 급식을 주는데 우리는 돈 주고 사 먹잖아. 캐피테리 막 그런. 맞아. 캔티라. 와, 진짜 오랜 많이 들어봐. 와, 캔티. 맞아. 캔티 있어. What's 캔티? 와, 캔티 진짜 오랜 많이 들어봐. 와. 이제 막 주서 있고 맞아 막 빵 팔고 막 스파게티 맞아 피자 피자 안 줘. Oh, like the cafeteria. 존나 오랜만에. 야,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가끔 한국 컵라면 우리는 들어왔었어. 그게 그 한국이랑 맛은 다른데 어쨌든 겁나 캔티. 야, 나 캔티는 캔티는 말레이시아 원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캔티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잖아 해가지고 내가 그 나는 그 캐피테리아 말고 나 항상 캔티. Cafeteria, right? That's what's in America is cafeteria. 근데 나 캔틴에서 바로 울컥했어. 와, 진짜 캔틴에서 약간 울컥했어. 야, 나 진짜 이거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몇 없거든. 우리밖에 없어. 야. Is I wonder if Felix is drinking a passion tea because I love passion tea, honey, and that color looks like a passion tea, a hibiscus tea.
I love hibiscus. 동물 중 최고 조그맣고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작은 동물 친구들, 소동물 작고 귀여운 친구들. 친구들. 한국화 한 꼬가리니까 꼬가리. 꼬가리. 꼬가리? 오오오이. 나는 꼬가리 좋아. 꼬가리? 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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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역에다가 아리. 꼬가리. 아리. 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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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다? 네, 되게 새로, 재밌었다. 되게 새로운 거 많이 배웠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Oh my god, there's just... Oh my god, Felix's hands are so... pretty. Oh, let's always be happy and healthy. This was a really good two kids room. I really, really, really enjoyed this so very much. This was a lot of fun, and I learned a lot about them. You know, it's so crazy how the person that you're the most intrigued in getting to know in a group of people is always sometimes like you're the last person that you get to know because of your own just like social anxiety or insecurities. And that seems to have been the case with Han and his approach to finally getting to know Felix. He always knew that he was the most drawn to Felix or curious about Felix, but because of his own anxieties and possible insecurities, Felix was the last person that he got to know, and he was more so trying to figure out who he was through the other members that he had bonded with first, instead of just approaching him, you know, head on himself. It's just really interesting, you know, because I can relate to that too in my own way. In past relationships, I'm sure, well, not relationships, but like friendships and just people who I wanted to get to know. You know, I definitely, I'm the type of person that, like, I'm not one way with things. I'm usually, like, two ways with things. It depends on my mood or just, like, how I'm feeling and during that time in my life. Sometimes I'm the type of person that also tries to figure out who someone is through other people who I'm more comfortable with. And sometimes I am just really in a confident space and I just go after exactly what I want. I am so like, I'm not just one way, you know, I'm two ways. I'm always at least two ways with things. And I guess that's like a part of my zodiac sign and my natal chart and things like that. But yeah, it was just really interesting to hear that little story. And me being able to relate to it and understand the emotion and thought process behind it based upon the things that he was saying and explaining. That was my take on it. Yeah, and what else? They have a really good chemistry together. They have a very good synergy together. They definitely flow with one another really well. And I must say, I wasn't aware of that until watching this two kids room. So this to me was just really, really fun and interesting because I really got to see their bond in a way that I never saw it before. I didn't know that they flowed the way that they do between themselves in this way, you know? So yeah, it was great. I really enjoyed this. This was a lot of fun. I really love Two Kids Room. It's a great concept and it's always fun to watch. So thank you to the Patreon member who requested this. I greatly appreciate it. Hopefully all of you here on YouTube also enjoyed it as well. And I will see you all in the next video. Bye.